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운운하면서 경제과학의 영역을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과 국익 앞에서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야가 동해 심해 대왕골의 시추 계획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시추 작업에 첫삽을 뜰 예정이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산자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을 모시고 주요 쟁점과 국회 검증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그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네. 꼭 소개를 목포 출신 김원희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고 네. 우리 시민들께 아, 김원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목포 시민님께 자랑스러워서 네. 항상 목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 이유로 네. 또 지금 청바지를 입고 계신데 아, 예. 활동하시기 좀 편한 복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본회의장이나 이제 상임위원회 네. 같은 상임위원회장 같은 네. 격식이 좀 필요한 곳은 항상 양복을 입는데 네. 좀 이렇게 좀 평상시에는 일할 때는 편하게 편한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원희 의원님의 지금 그 책상 아래로는 청바지와 운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네. 보이고 있지만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네, 청바지 입고 계시다는 점. 네. 네. 의원님의 그동안 이제 경력 좀 프로필을 살펴봤더니 이제 정무, 정책, 뭐 홍보, 대외 협력 이런 네. 단어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브레인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고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들 잘 모르시는데 저 제가 갑자기 고유직이 된 걸로 아시는데 제 7급 수행비서 출신입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29살에 수행비서로 출발해서 서울시 6급 정무비서 네. 그때 박병석 의장님이 그때 서울시 부시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거쳐서 그분하고 서울 저 국회에 들어와서 비서관을 거쳐서 김대중 대통령 때 4급 행정관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과 보좌관을 하고 또 돌아가셨네요.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네. 서울시 정무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당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닥을 다져 오셨고 네. 지금 이제 재선에 네.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지난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최대 140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한껏 이제 높았었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쏘아올린 대형 폭탄이 지금 점점 불발탄으로 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산처럼 무거워야 되는데 과연 그 매장량 140억 어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되게 좋은 뉴스인데 그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면서 이 현장에 나서서 직접 대국민 간담회를 했어야 될 문제냐라는 네. 게 의심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이 설익은 장밋빛
장밋빛 전망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알게 됐고 민주당이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와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의심들을 하나둘 캐보니까 이게 양파껍질처럼 점점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네. 의심이 의혹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의심이 의혹으로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액트지오라고 하는 그 140억 배럴의 매장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하는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네. 봤더니 가정집에서 1인이 그다음에 세금도 제대로 못 내서 법인이 소멸된 그런 부실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1인 기업, 부실 1인 기업, 세금을 체납한 1인 부실 기업이 검증한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가? 뭐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믿을 만한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의심들이 하나 캐면 또 나오고 하나 캐면 또 나오니 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대통령의 이 발언이 당시에 논란이었던 최혜병 특검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이런 것들을 물타기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한 국민 전환용 아니었냐 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불발탄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하나하나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네, 좀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말씀하셨던 그 액트지오의 신뢰성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 그 완납은 다 됐고 법인 소멸도 이게 아니다. 그리고 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뭐 중요한 건 그 입찰이 되지 않았던 빅2가 있지만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저는 산업부의 이런 모습 되게 낯설어요. 갑 오브 갑이잖아요. 산업부는. 대한민국에서 발주하는 주요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예요. 네. 그래서 온갖 용역회사의 산업부 직원들이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알만한 사람 다 합니다. 근데 이번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용역회사 너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너네 회사들의 재무 실적이라든가 너네들의 실적, 너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력 이게 다 허위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면 그걸 용역회사를 불러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묘하게 그렇게 안 하고 용역회사를 즉 을 중에 을은 갑 발주처가 네. 보호하고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 자체가 저는 이거 뭐지? 의심이 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발주처 중에 발주처인 산업부의 이런 모습 굉장히 낯설다. 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들어서고요. 그래서 살펴봤죠. 지명 입찰 경쟁이라고 있어요. 네. 아마 수의 계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쟁을 안 하고 그냥 네. 1대1로 그 자격을 갖춘 회사한테 그냥 그 계약을 맡기는 거거든요. 지명 입찰 방식은 그 수의 계약의 약간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업체 하나, 둘, 셋을 딱 지명해가지고 지정해서 네. 그 세 곳만, 두세 곳만 지정된 곳만 경쟁 입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의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무제한의 어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근데 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도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기술 능력 즉 얼마나 이 양반들이 실적을 쌓았는지 네. 실적 그다음에 이분들의 재정 상태 그다음에 사회적 신인도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사해서 자격을 갖춘 것만 그 경쟁 대상 그 지명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인데 네. 지금 벌써 재무제표가 빵꾸 났던 거 아닙니까? 이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서 네. 법인세를 못 내서 법인 자격이 상실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옹호할 일이 아니라 산업부가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옹호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왜 찾아내지 못했는지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액트지오가 시추해서 이 성공 가능성을 이제 20%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 금세기 이제 최고 유전이라고 하는 남미 가이아나가 이제 16%라고 하면 이게 그거보다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수치야. 가능성 아니 유망성 아니냐. 이런 네.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분석이 네. 즉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을 거라고 분석한 그 분석이 네. 신뢰가 가야죠.
그 신뢰는 어디서 획득하죠? 그 분석한 회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회사의 실적과 그 회사 대표의 능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액트지오라고 하는 아브레우라고 하는 고문, 왜 대표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브레우 고문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이 옳으냐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러면 그 분석한 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내용을 검증을 제대로 한 번 더 이제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 믿을 수는 없으니까. 교차 검증을 했는데 그 교차 검증을 한 3인의 해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3인의 해외 전문가가 알고 봤더니 아브레우 교수하고 텍사스대에서 동문수학한 선후배 사이에요. 대학 동문이에요. 아.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인 데이비드 모릭이라는 분은 대학 선후배일 뿐만 아니라 논문을 같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이었던 거죠. 네. 그럼 그 사람이 검증, 그러니까 즉 공동 논문 저자라고 하는 얘기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방법론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비슷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즉 분석회사와 검증 전문가가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심판하라고 심판을 맡겼더니 알고 봤더니 심판하고 한편이면 그 사람이 판단한 그 검증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액트지오의 고문과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그 논문의 공동 논문 저자였던 사람이 2003년에 검증에 참여한 뭐 일원이었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 나머지 두 명도 대학 동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네. 같은 전공을 한. 자, 그리고 그 시추하는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일각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번에 뭐 1천억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 비용이나 경제성 면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이제 산업부는 천억 정도로 좀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1,500억 정도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해 심해예요. 네. 1,000m 이상 되는 곳이어서 무슨 변수가 발생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고 네. 이게 늘어나면 근데 이제 뚫었다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500억 뚫어서 이제 갔는데 이게 좀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멈출 수 없잖아요. 천억이 들어갔어. 멈추나요? 조금만 상황이, 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좀 유동적이죠. 네. 그래서 네. 어떤 전문가는 여기가 동해 심해이기 때문에 약 1,500억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 1,000억과 1,500억의 갭 괴리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좀 더 과학적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보고 싶은 거예요. 산업부 너네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액트지오의 얘기를 믿었습니까? 네. 자료를 한번 공유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해외 전문가 3인이 맞다고 검증을 했다는데 그 검증된 자료와 회의록, 결과 보고서를 좀 봐봅시다. 안 줍니다. 네. 자료 제출을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아니, 재정이 최소 5개를 뚫어야 돼요. 1,000억에서 1,500 들어가는 걸 최소 5개, 일반적으로 10개를 뚫는답니다. 네. 그러면 최소 5,000억에서 최대 몇 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영업 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국회에는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영업 기밀이라는.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지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추가로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그 여당이 당내 그 에너지 특위 15개 지금 특위를 이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에너지 특위를 통해서 이 시추 계획을 적극 이제 지원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민주당에게는 동해 이제 석유 시추 계획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너무 정치 쟁점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이 공 우리가 썼습니까? 이 폭탄 우리가 썼습니까? 본인들의 소속 정당인인 윤석열 현역 지금 대통령께서 쏘아올린 폭탄입니다. 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불발탄인 것 스스로 지금 점점 밝혀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하자고 하는 건데 특위하지 말고요. 산자위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특위에서 바깥에서 그러십니까? 국회 산자위에 정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산자위 열어서 산자부 장관 부르고 석유공사 사장 불러서 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로 좋은 우리 국민들도 환영할 내용이니까 다 얘기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 다 설명해 주고 다 풀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산자위 안 들어오고 밖에서 특위를 만들어요? 그것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 탓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한 발언 국민의힘 소속인 대통령이 한 발언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산자의 간사이면서 또 민주당 기후행동 모임인 비상의 일원이십니다. 기후위기와 또 직결되어 있는 게 그 에너지 산업일 텐데 환경적인 측면에선 이 화석연료를 줄여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석유 한방을 낮이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유전 개발이 꼭 필요하기도 한데 자, 이 에너지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산유국의 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항상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렇죠. 저도 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석유가 140억 배럴 이상 있어서 사업성이 이른바 상업성이 충분히 보장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부터 시추공을 뚫어서 확인하고 얼마 매장량을 확인 매장량을 확인하고 네. 등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실제 석유가 있다고 했을 때 더 뚫어서 이게 석유가 나오는 시점 상품화되는 시점이 10년 후입니다. 근데 10년 후가 공교롭게 어떤 시절이냐면 내연기관차의 유럽 수출이 중단됩니다. 즉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차거든요. 즉 이른바 기름 휘발유나 경유를 때는 그쪽이 석유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유럽이 내연기관차를 수입을 중단하면 석유를 이용해서 가는 내연기관차가 세계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석유 두 번째 아리백입니다. 일단 모든 상품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네.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아리백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네네. 점점 재생에너지가 세지고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감소시켜야 됩니다, 실제.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글로벌 투자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석유를 떼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보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값이 에너지 값이 훨씬 더 저렴하고 네. 사업성이 뛰어날 겁니다. 자, 10년 후에 벌어지는 이런 사업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석유 가치가 그대로 10년 후에도 보장될 거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후 위기 행동 의원 비상의 한 일원으로서 저는 어마어마한 상업성이 있다면 모를까. 네. 뭐 우리가 판단해봐서 그게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정말 아주 높은 수준의 사업성이 아니라면 저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능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신중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보수적이 아니라 진보적으로죠. 왜냐하면 석유 에너지에서 이제는 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제안이니까 네네. 보수가 아니라 훨씬 진보적인 제안인 거죠. 네. 시추 탐사에 네. 대해서 아, 예. 저는 그 국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그 특위를 열지 말고 산자위로 들어와라 그런 입장은 이제 밝히셨는데요. 또 이제 자료 공개를 놓고서 지금 이제 석유공사와도 좀 신경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이제 신경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자료 제출에 뭐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까지 그 민주당이 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심사의 이제 권한을 또 국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에는 또 어떻게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총체적으로 네. 관련해서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에 빨리 산자위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석유공사 또는 산업부의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지정 경쟁 방식으로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명 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사업 실적, 능력, 그다음에 재무 상태, 그다음에 신인도 이런 걸 고려해서 자격이 되는 데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곳 두 곳이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액트지오는 1인 세금을 체납한 네. 1인 기업이고 나머지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두 군데인데 그 두 개를 떨어뜨리고 액트지오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국가계약법을 명백하게 이 법인세 체납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계약 당사자가. 그럼 계약 당사자가 석유공사든 산업부든 이잖아요. 갑의 위치이긴 하지만 계약 당사자잖아요.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면경쟁 입찰에 액트지오를 참여해줬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제 이제 의심이니까 저의 뇌피셜이니까요. 저는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써줄 맞춤형 보고서를 써줄 회사로 액트지오를 지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국정조사든지 산자위 회의든지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은데 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기밀? 국가재산이 조 단위가 투여 될지 모르는 사업에 영업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이로 그냥 우리가 산업부나 석유공사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막 믿고 맡겨야죠. 그러면서 예산 줍니까? 저는 곧 있으면 예산 심사라고 하는 국회의 시간이 온다. 지금은 감추고 싶을지 모르지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럴 바에는 지금 빨리 자료 제출하고 산자위 열고 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로 대해서 진실을 빨리 밝혀서 이게 정말로 액트지오의 네. 분석이 맞다면 가고 액트지오가 진짜 사기 기업이었으면 사기꾼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하는 게 우리의 도리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의원님 떠올려 보면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 삭발식을 했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그 삭발식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1호 법안으로 국립 목포대에 100명 정도 규모 그 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네. 발의를 하셨는데 그 이 밖에도 또 목표를 위한 계획 등 그 22대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한 네. 그 포부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34 그 뭐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곳이 네. 목포입니다. 네. 그리고 34년간 그래서 의대를 만들기 위해서 목포 시민들이 참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저쨌든 전남권에 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영록 지사가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우리가 추진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김영록 지사가 목포의대 신설을 지정해 주리라 믿고 저는 그 지정을 하면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목포의대법을 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아까 재생에너지 말씀드렸는데 신안, 서남권, 뭐 전남 신안권, 신안 앞바다 목포 뭐 임자 이쪽이 최고의 해상풍력의 최적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경기도나 서울로 올려보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8.2기가 어마어마한 전기량을 만들어서 그 재생에너지를 전남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수도권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여기서 쓰자. 전남에서 쓰자. 근데 이게 시민용으로는 쓰고 남 가정용으로는 쓰고 남으니까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지금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좀 삼성이나 무슨 현대나 이런 데가 지금 난리예요. 재생에너지 구하려고. 그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아리백 기업들이 내려오셔라. 그러면 우리가 만든 재생에너지 싼 값에 주겠다. 그래서 아리백 전용 국가 그린산단을 만들어 보는 네. 게 제 꿈인데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네.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목포를 안 떠나고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제 방송사 입사를 하면서 네. 목포 지사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오랜만에 목포도 한번 다시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한번 오십시오. 맛있는 거 세발낙지 네. 생각도 나고요. 네, 맛있는 알겠습니다.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동해 유전 시추 계획 쟁점을 중심으로 국회 산자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